소나무 너무 이뻐요. 이야 모두 7명 럭스테이블 행운의 숫자. 이야 각자 자기소개 이름 시작. 비에나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리더 수민입니다. 다음.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막내 래커 유선입니다.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매력주의 나연입니다.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사연과 눈웃음을 맡고 있는 의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알프스 고음 하이드입니다. 마지막.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꿀 담당 민재입니다. 네. 제가 이렇게 이름을 각자 소개하는 건 제가 왜 인터뷰를 했냐면 소녀들의 네. 우리 그룹의 멤버들의 이름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일단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자 소나무 정말 아름답습니다. 네. 근데 차라리 소나무도 소나무지만 이쪽이 소나무면 지금 은행나무, 전나무 여기는 무슨 뭐 밤나무, 대추나무 뭐 이렇게 갖고 다른 나무로 쫙 치는 건 어때요? 나는 여기 서 있으면 나는 고목나무 이것도 괜찮지만 소나무 하나가 딱 버티고 있어 가지를 치면 그것도 아름답잖아요. 네. 아, 이 의왕시에는 와본 적 있나요? 저희가 아마 처음이에요 다. 처음이죠? 네. 대구노스 건의로 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도착 몇 시쯤 했어요?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아 1시간 전에 왔으면 네. 아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못 봤겠네. 아...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외국에 가서 호수 볼 필요 없어요. 여기는 그대로 나는 오늘 공연하러 온 건지 드라이브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착각을 했었어요. 네. 하여튼 우리 소나무가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최고로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는 팀이 되십시오. 여기서 누구 하나 희망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됐으면 우리 팀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. 네 저희 소나무 진짜 소나무처럼 늘 바르고 푸른 노래 할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앞으로 소나무 좋은 노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새로 나오면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래요 그래요. 자 우리 또 소나무 이 꿈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.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또 사랑을 받아볼까요? 네 저희가 다음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두 번째 미니앨범에 수록돼 있었던 저희가 또 후속곡으로도 활동을 했었어요. 네, 빙그르르라고 혹시 아시나요? 네! 와! 네 빙그르르를 들려드릴 건데요 모두 함께 빙그르르 할 때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출발합니다!